안녕하십니까. 2년차 투수 김동욱입니다. 여기서 더 왔어요. 저는 마운드에서 타자보다 더 공격적으로 던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피칭하는 투수입니다. 네, 원래는 투수를 아예 안 하고 3루수만 전업으로 투수로 바꾸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막상 투수로 바꾸고 나니까 투수랑 야수는 아예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투수를 이제 배우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공 막 끌거나 그런 거 없어. 관진이랑 가장 친한 것 같아요. 네, 관진이랑 저랑 일단 룸메이트고요. 제가 아직 면허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관진이한테 부탁해가지고 같이 나갔다 같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욱이 밀착시지야? 네, 나 혼자 산다 하면서 찍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동욱이가 약간 진솔한 재미가 있어. 가끔 터지거든요. 진짜 가끔 터져요. 제가 한 1년에 10번? 오늘은 안 터질 것 같아요. 카메라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 스타일상 좀 너무 재밌다? 그런 건 아니고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어릴 때 다큐를 찍었거든요, 동욱이가. 근데 주인공이었대 원래. 근데 말을 너무 못하고 재미가 없어서 주인공이 친구로 바뀌었대요. 이번엔 경원이의 동갑내기 친구 동욱이 차례. 멋지게 공을 잡아냅니다. 공부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는 모범생 동욱이. 주인공이었다가 뭐 이제 친구의 친구로 나오게. 제 친구가 주인공이 되고 제가 그 친구로 나오는 역할로 야구 선언으로 나왔죠 그냥. 근데 이게 뻥아치고 진짜 울렁증이 아니라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네, 진짜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MBTI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EFJ인데 ISFJ인가?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어, 준비해라. 예. 그런 히어로 오늘 준비해라. 예. 찍고 계시는데 많이 쉬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니까 게임 해. 게임 뭐라도 해. 드라마라도 봐 여기서? 재밌어. 재밌어?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거 세수 한번 하고 나가서 빨리. 이 개인 운동 하는 날도 있지만 뭐 드라마 볼 때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많이 편입니다. 지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 주변이 남 일이 아니구나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걸 죽음에 대해서 뭐 재밌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항상 뭐 죽음이란 게 남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뭐 그게 남 일이 아니고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팀장 동욱이 분량을 뽑아야 퇴근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루 종일 따라다녔는데 분량이 50초래. 아 야 동욱아 말씀해 퇴근 못 하신다. 죽이나 죽어요. 빨리 죽이나 쳐. 그래. 아까 제로투 얘기 나왔습니다. 야, 제로투 한번 쳐봐. 제로투 한번 쳐봐. 야 지금 리스 많이 봤잖아 너 제로투. 뭘 또 많이 봐. 아니 근데 원래 형 지금 일시정지 아니야? 어? 야 진짜 너 카메라 50초
항상 경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던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강한 볼을 던지자. 매구 이제 제 전력을 쏟아내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경기와 투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읽은 게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 뭐 걱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그런 얘기였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막 가장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더 전 안 좋은 쪽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좀 오히려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일 안 좋은 걸로 하면은 볼을 난발한 다음에 강판 나간다 그런 건데, 그럼 내가 그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생각하니까 거기서 나온 게, 볼을 난발하더라도 내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강한 공을 던지면은 후회는 남지 않겠다, 공을 좀 최대한 강하게 던진다, 좀 투지 있는 모습 보여준다, 그런 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타구 많이 잡아줘가지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자신있게 던질라 했는데, 그래도 그게 좀 타자들한테서 좀 제가 공을 좀 이기고 들어가서 범타가 좀 많이 나지 않았나. 1회 2회 둘 다 위기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항상 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강하게 던져서 또 그런 부분에서 좀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피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입단했을 때 코로나가 생겨서 이제 팬분들 많이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이제 내년에는 좀 코로나가 많이 사라져서 이제 팬분들도 야구장에 많이 오시고 이제 저도 이제 팬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야구를 잘해서 많이 사인해드리고 싶고, 뭐 사인 받고 싶어하는 선수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